뭡니까? 경우죠. 어떤 경우, 즉 상황, 정황들이 뭐 발생한다. 그렇죠? In which 쓴 이유 뭐야? 왜 썼어? 우리 in which 하면 생각나는 게 관계부사가 언뜻 떠오르지. 그럼 이 which 선행사 누구니? 주어기죠, 주어. 이게 선행사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의 뭐 파트너,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라 그냥 해도 되죠. 뭐 하기 시작해? 그들의 파트너들이 그래 관계를 시작해. 마음으로써, 말함으로써 뭘 말해? 모든 것을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서 각자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다 까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모든 사실 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님이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관계를 다 아는 거야. 그녀는 그랬고 그녀는 그렇다 뭐 이런 거. 너도 마찬가지로 어제 얘기했잖아. 그치? 그분과 그분이 예, 그 결혼 전에는 다 관계 다른 분과 그렇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다 까발리는 경우에서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들은 are 뭐야? rare가 뭡니까? 흔하지 않다. 즉 드물다. 그런 경우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드문 경우가 말고 아, 이 드물지 않는 희귀한 일이죠. 드물지 않다. 그러면 드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즉 드문 경우에는 the amount of disclosure, disclosure 뭡니까? 이 노출이나 폭로예요, 폭로. 여러분, expose라는 동사 뜻이 뭐야? 노출하단 말이잖아. 그게 같은 게 disclose야. 나타내다. 그렇죠? 또는 말, 다른 말로 reveal 하죠. reveal이 뭡니까? 드러내다. 이건 자신의 어떠한 정보를 드러내는 그런 정보 노출의 정도는 어떻게? over time 뭡니까? 시간에 걸쳐 증가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한 번에 팍다 expose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It always takes time for each party or each other to reveal their personal information, right? Over time. It begins, we begin a relationship. 우리는 관계를 시작해. 마음으로써 드러냄으로써. Relative 뭡니까?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어떻다는 거야? Little 거의 드러내지 않는 거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little이라는 것은 거의 뭐만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if our first bit 뭡니까? 첫 번째 이런 self-closed disclosure입니다. 자신의 드러내는,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그런 노출 정도의 정도가 약간을 하겠죠. 그래, 약간의 자기 노출이 잘 수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누구에게? 각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 오픈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 정도 오픈했어. 이거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 또한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조금 오픈했을 때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우리는 reluctant 뭡니까? 이러고 reluctant 이거 꺼리는 이나이죠. 꺼리는 반대말은 뭡니까? willing 기꺼이 뭐뭐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드러냈는데 반응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꺼려 아니면 기꺼이 드러내. 더 드러내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discourage 뭐죠? 낙담된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이거 똑같아. 봐봐. reluctant하고 똑같아. reluctant 뜻이 뭐라고 그랬어? 꺼린단 말이야. motivate는 paraphrase. 우리 paraphrase 너무 많이 들어 방학 때. 이거 뭐야? 한마디로 willing. 기꺼이 하고 싶다. 뭐뭐 동기부여 받는단 말이죠. 그이 unwilling 하면 반대말이 되는 거지. 믿고자 한다. 뭐를? 기꺼이 믿고자 한다. 또는 어떻게? 믿는 걸 꺼린다. 그들이 뭐에 대해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내가 내 주변 상황을 잘 뭐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가? 아니면 그걸 믿고 싶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항상 뭘 갖고 있어?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지. absence 뭡니까? 부재, 어떤 거, 그런 주변의 상황에 대한 통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바람직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해다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 나는 내 상황을, 내 주변 상황을, 내 환경을 뭐 하겠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싶은 거야. 맞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불가능해. Might not able to. 즉 이거는 can하고 똑같은데 might라는 조동사 나와있기 때문에 can을 쓸 수 없다는 거 알죠? 중학생도 아니니까.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야. 필요한 자원을. 그리고 부정적인 이벤트를, 사건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맞나?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것은 무슨 뭘 의미해?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게 발생하는 사건 중에도 나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할 사건들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나?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1, 2번은 제끼고 3, 4, 5번을 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거 기본대 답해. 기본대. 선생님 이거 영어 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 provided가 뭐라고 해? provided. 이거 pp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죠? 이거 if야.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어. 이게 등급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 1등급 빼고는 잘 모른다. 한마디로 이런 거야, 얘들아. provided that 이라면, 만일 뭐뭐라면이야. 이 that 뒤에 상황이라면. 이해되죠? 그럼 기본 대신 뭐야? 뭐뭐? 라는 점을 고려하면이야. 참 학생들이 잘 모르죠. 기본대. 그리고 1등급 학생들만 알 수 있는 바로 이게 now that이야. 봐봐, now that. now that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돼? 지금 그 이렇게 되잖아. 절대 아닙니다. 땡땡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야.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이 탈탈 털리는 거죠. 이거는 이 물결표 이하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되게 절이 오겠죠, 당연히. 이 절이기 때문에. 이거 모를 수밖에 없죠. 중학교 때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provide라는 동사를 하면 딱 느껴지는 게 뭐야? 제공하다. 1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기본 대신 주다. 1도 관계없다. 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싶다라는 점을 고려한다. 그치? 그러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을 보더라도 이런 어떻게 이런 motivated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나? 그러니까 밑을 보면 위에 motivated라는 거.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풀었다면 이 위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풀었다면 밑에는 뭐야? 그 상식이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떠받쳐 주고 있는 그 디테일이 있죠. 우리 모두가 통제력을 가진 것을 가졌다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싶어 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놀랍지는 않다. 이 that은 뭐죠? 명이 되시고 learn은 알게 되다 말이죠. 이 that 이하를 알게 되는 건 그렇지 놀랍지 않다. 우리는 자주 뭐라 생각해? 우리는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실제 그러한 것보다. 이거 대동사 알죠? 그렇지? 이거 헤브리 대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통제력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10 중에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야? 7, 8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텐던스 뭡니까? 어떤 경향이 있더라. 어떤 경향? 사람들에게 경향이 있다. 이거는 알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자, overestimate 뜻이 뭘까요? 따라봐. overestimate. 과대평가다. 그러니까 underestimate. 과소평가인 거죠.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과대평가에 과소평가해. 과대평가지. 왜? 아까 뭐라고 하니? 그들이 실제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줄어들죠. 어떻게 줄어들어? 3번 아니면 5번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면 그렇다면 이러한 허상, 허상이 무슨 허상이야?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상은 어떻게 기록됐지? 어떻게 기록되어 왔어? 몇 명의 연구원들에서. 이러한 통제력에 대한 허상의 좋은 예가 어떻게? 바로 땡땡이 됩니다. Reason은 뭡니까? 이건 합리적이고. 이거는 superstitious는요. 미신적이죠. 미신적 그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 특정한 ritual만 ritual. 의식들입니다. 근데 의식들이 ar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의식들이나 예식 어떤 행위들이 뭐라 연결되어 있다? 더 나은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행운의 양말을 신는 거. 야구할 때. 이거는 뭡니까? 현실적이에요? 아니면 미신적이에요? 미신적이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겁니다. Theory 뭡니까? 이론. 어떤 이론? 위로 뭐죠? 바퀴잖아. 그러니까 Wheel of Retail. 소매의 바퀴인데 뭐 그렇게 알면 됩니다. Retail이면 Retail. 이 소매야 소매. 소매가 뭐니? 도매의 반대죠? 그러니까 전방, 뭐 가게, 손님들 직접,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이런 The Wheel of Retail이라는 것은 몰라도 되죠. 이 이론은 몰라도 돼요. 이게 오브는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이론은 maintain한다. maintain은 뭡니까? 유지하다. 뭘 유지해요? 새로운 형태의 retailer. retailer는 아까 소매업자예요.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자가 시장에 진입을 한다. 뭐로써? 낮은 위상. 위상이 뭡니까? 지위. 그 무슨 말이죠? 이미 어떤 특정 시장에 새로운 소매업자가 들고 들어와. 예를 들어서 여기 치킨집이 여기 한 5개나 있어. 치킨집 5개 있는데 그 중에 A로부터 B, C, D가 성업 중이야. 근데 F라는 새로운 소매업자 치킨집이 들어와. 그럼 얘네들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얘네들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은 마진율. 마진은 뭐야? 여분. 또는 그 근데 이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난 남은 그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남은 거. 그렇죠? 그게 뭐야? 이윤이잖아. 낮은 위치도 어떻게 좀 쪼그러들고 뭐 소문이 안 났을 테니까 또 마진도 적고 또 어떻게 가격도 적겠죠. 여기 치킨 한 마리에 2만 5 뭐 3만 원으로 판다 싶다. 그럼 얘는 얼마 들어야 돼? 최대한 2만 5천 원에서 뭐 2만 8천 원 정도만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름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것은 그에게 그들에게 그들 누구냐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게 차별적인 장점을 주지 맞지? 왜 장점을 줘? 손님들이 3만 원짜리 먹다가 갑자기 2만 5천 원, 5천 원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몰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차별적 장점에 부여하게 된다, 주게 된다.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게 왜? 뭐 마진도 적고 가격도 적게 막 선택할 거 아니야. 손님들이 그걸로 몰리겠죠. 뭐 attract 하면 끌어당긴다. 소비자를 어디부터 멀리 누구로부터 보다 establish가 확립된 이런 말이잖아. 즉 자리 잡은 아까 말했던 어디 여기 A부터 E까지 이미 더 잘 자리를 잡았던 소매업자로부터 손님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지. 그러면 그 소매업자들 어때? 이렇게 F, 즉 새로 진입한 소매업자들 성공을 거두겠지. 얼마 동안은 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링은 뭐 더 많은 뭐가? Elaborate가 뭐죠? 정교환입니다. 정교환은 뭐 좀 더 섬세한. 여기서는 뭐 우당퉁탕 뭐 기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기계로 어떻게 퉁처리했다면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당겼으니 더 정교한 그러한 시설, facility 시설이잖아.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지. 왜? 손님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많은 손님들을 가격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끌어당겼어. 근데 원래 그것처럼 이어가면 되겠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결과냐? Result 이는 뭐야? 뭐뭐해? 결과를 나타. 어떤 결과나? 걔네들도 시설 투자하는 게 어떻게 해?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몇 천만 원으로
2천만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손님들도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서비스 그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그 고객 뭐야 그 뭐죠 그 사람들도 많이 채용하고 노동비가 더 들겠지.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겨?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야. 비용도 늘어나고 시장에 대한 마크업, 즉 시장을 따라잡기 위한 그들의 노력도 그 비용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이러한 것이 뭐니? 이렇게 비용도 늘어나고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자기 신인들이 써야 될그그어뭐그 가격들도 막 인상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것을 뭘 막아? 더 새로운 경쟁자들이 돼. 아까 얘가 어떤 입장이었니? 원래는 기존의 A부터 E까지 있던 기존 시장에 뛰어든 F였잖아. 그럼 얘가 신규 진입자였지. 근데 왜 어떻게 진입했을 때는 가격도 어떻게 좀 낮고 여러 가지 메리트 있어가지고 손님들 얘네들로부터 끌어당겼잖아.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얘네들도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니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도 하고 고용도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뭐가 늘어나냐? 얘네들도 가격이 늘어나겠다. 가격이 늘어나지.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쟤네들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경쟁자였던 진입자였던 F 역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 기존에 A부터 E에 있었던 그 경쟁자들과 자기 그 원래 있던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자리 잡고 있던 소매업자들과 비슷해지는 위치가 돼버리지. 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치킨값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누가 등장해? G라는 H라는 누구? 또 신규 경쟁자들이 다시 그 치킨 시장에 진입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그러면 걔네들을 진입했을 때 걔네들을 진입을 더 쉽게 돼? 더 어렵게 돼? 쉽게 되지. 왜 쉽게 돼? 원래 지가 계속 낮은 가격으로 끝까지 A와 E가 했던 3만 원짜리 치킨을 지가 진입했을 때 2만 5천 원으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간대? 2만 5천 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했어. 3만 원까지 될 수밖에 없지. 왜? 시설 투자를 더 했고 채용도 더 했으니 직원도 더 뽑았으니 치킨값을 올려서라도 자기들의 이윤과 마진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2만 5천 원이 뭐가 돼버려? 원래 A부터 E까지 가격을 가지고 그들의 가격이 3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다시 G와 H라는 사람들이 2만 7천으로 진입했다 치자. 그러면 얘 F가 어떻게 돼버려? 얘네들과 경쟁을 안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경쟁이 진입하는 걸 막는 거야? 진입하도록 허용해 버리는 거야? 얘 허용해 버리지. 왜? 얘네들도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2만 5천원짜리가 3만 원 돼버렸죠. 그러면 GH는 또 2만 7천을 갖고 다시 신규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허용해 버린 거야. 이해되나? 그렇게 해서 입장들이 똑같아져 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어떻게? 바로 South African 상황, 즉 남아공의 어떤 상황과 relevant 뜻이 뭐죠? 연관된다. 상관이 된단 말이죠.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오케이?